남북 평화 시대 강원도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짚어보는 연중 기획 보도. 이번 주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길을 짚어보고 있습니다. 지난 4.27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철도 연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. 강릉에서 제진을 잇는 이 구간은 104.6km로 강원도는 시속 250km의 철도 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계획대로라면 이 구간은 다시 북쪽의 온정과 연결돼 금강산 천년선을 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중국 횡단 철도까지 이어집니다. 남쪽 구간도 강릉이 끝이 아닙니다. 기존에 개통된 강릉-삼척 철도를 타고 현재 공사 중인 삼척 포항 구간을 거쳐 부산까지 갈수 있습니다. 이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유럽 대륙을 지날수 있는 겁니다. 동해선과 함께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.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재작년에 공사가 중단됐던 경원선입니다. 철원 백마고지에서부터 군사분계선까지 계획된 경원선은 11.7km 길이로 연결된다면 북쪽의 강원선으로 이어져 똑같이 중국과 러시아로 갈수 있습니다. 이 노선은 동해선과 달리 북쪽의 내륙을 통과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.